방송인 정현무와 모델 한혜진이 결별한 가운데 한혜진의 나 혼자 산다 속눈물 발언이 재조명됐다. 정현무와 한혜진은 지난 6일 각 소속사를 통해 결별 소식을 직접 알렸다. 결별 후 정현무, 한혜진 두 사람은 사랑의 오작교가 됐던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잠시 하차, 휴식 시간을 갖는다. 8일 방송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본 뒤 언제 다시 두 사람을 보게 될지 미지수다. 지난해 2월 열애를 인정한 전현무 한혜진은 그동안 결혼설, 결별설 등 소문을 몰고 다녔다. 특히 나 혼자 산다, 속 서로를 향한 리액션이 없다는 이유로 결별설이 불거졌던 두 사람은 연말 시상식을 비롯해 여러 방송에서 서로를 언급하며 결별설을 잠재우기도 했다. 그러나 결국 결별을 발표한 두 사람. 그러자 누리꾼들은 지난 1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속 한혜진의 눈물 발언을 기억해냈다. 이날 방송에서 한혜진이 모델 데뷔 20주년을 맞아 김원경과 떠난 하와이 여행에 전주에 이어 방송됐다. 한혜진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20주년을 되돌아보던 중 올해까지만 모델 일을 하겠다고 선언했다. 그러면서 한혜진은 모델이 외모만 갖고 하는 직업 아닌가. 껍데기로 하는 일이라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라며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잘 낳아줬는데 여자로서, 딸로서, 누군가의 여자친구로서 많은 역할들 속에 나름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힘든 점이 있다며 눈물을 쏟았다. 이때 한혜진이 고백한 여자친구로서의 역할에 힘든 점이 전현무와 결별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것. 전현무 한혜진의 결별 발표 이후 한혜진의 발언을 다시 본 누리꾼들은 한혜진의 남모를 연애 고충을 위로했다. 누리꾼들은 이 방송 보고 같이 울었는데 이렇게 돼서 아쉬워요. 한혜진의 고백이 새삼 마음이 와닿음.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. MBC 연예대상에서 언급하는 모습 보기 좋았는데 아쉽네요. 응원합니다. 톱모델 20년 그것만으로도 대단해요. 더 잘 되길 응원합니다. 아픔 훌훌 털어버리고 더 행복하세요 등 반응을 보이며 한혜진을 위로하고 응원했다.